아, 리님, 오쇼 경지가 어떤 분이신가요? 오쇼는 좀 안타까운 분이에요. 얘기 혹시 안 하시나 싶었습니다. 저도 오쇼가 잠깐 지나갔는데, 또, 그 중에 또 다른, 또 힌두교 중에 좀 다른, 예, 오쇼는. 국내에 많이 알려져가지고, 한때, 저희 때 유행했죠. 지금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저희 때, 저희가 한창 깨달음 좋아할 때, 막, 20대 때, 30대 때 유행했죠. 오쇼 라진 씨라고. 그분도 잘 깨어났어요. 거기까지는 좋았고, 차크라도 어느 정도 수행했습니다. 수행도 했고. 그래서 전생 보기도 하고, 에너지가 극도로 고양되니까 전생을 보기도 했고. 근데 그분이, 그분도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유교도 연구 많이 하고, 도교도 연구 많이 하고, 노자, 공자, 저, 서양의 어떤 그 기독교, 천주교 연구를 많이 했는데, 천주교에서 좀 그분을 본 거예요. 아니, 천주교가 그렇게 막 성직자분들이, 그, 결혼을 안 시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독실한 생활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을 좀 이렇게, 예, 이렇게, 예, 강제로 추행하고, 이런 일들을, 봐라, 저거 봐라. 통제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그, 음욕이 치성하더라. 더 어떤, 비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같은 동성끼리 탐한다든가, 이렇게 흐르니까, 봐라, 자기들 동성애를 뭐라 하면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오히려, 내 가르침은 그런 걸 오히려 해방해버리면은 오히려 자유가 오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던 게 오히려 저는, 그건 삭가모니가 더 맞다고 봐요. 까르마란 것은 하고 또 하면 더 강화되지, 약해지진 않는다. 오히려 열반에 들어서 안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도 참나를 강조하긴 하지만은, 많이 하다 보면은, 이렇게 뭐, 이성관계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질려가지고 나중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그, 동서양을 좀, 동서양을 다 문란하게 만든 서양 히피 문화가 그분 때문에 프리섹스와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그분 때문에 이런, 아 다나 이런 거안 써야 되는데 여지가 그 마약이 치성했던 게 굉장히 오쇼 탓으로 여기고 오쇼를 추방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방했다고요. 예. 자유연애 예. 가져온 게이 오쇼죠. 오쇼 생각 근데 그분 글을 일단 봤어요. 왜 그런 걸 주장했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 또 천주교 봐라 통제했더니 오히려 더 그렇게 된다. 예. 뭔지 아시겠죠? 더말안 해도. 왜? 그 이후에 그분의 어떤 뭐, 그분이 아시라면서 벌어진 뭐, 이렇게 거의 동물 수준의 그런 일들은 나중에 그걸 참고하셔요, 이렇게. 제가 더 입에 담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분 얘기를. 전 남녀관계, 당연히 우주가 허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번식하기 때문에, 번성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유를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검사만 맞고 들어가서 뭐, 문란하게 그렇게, 살게 하면 떨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다는 게 황당하기도 하고 수행자가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도 잘 깨어있으면 잘 설명하시는데 그 부분은 절대 참고하지 마세요. 그분이 윤리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는.